안녕하세요. 마리마 옥상정원입니다. 밤중에 옥상에 나와봤어요. 일요일날 왔다 가고 안 왔기 때문에 혹시 걱정이 돼서 비가 온 후로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잘 있나 하고 밤중에 나왔답니다. 바구니 속에 있는 애들은 좀 더 약한 애들을 바구니 쪽 안에 넣어놓고요. 밖에 이렇게 있어도 되는 아이들은 그냥 놔두고, 이거 마리이드 금은 이쪽에서 붙는 물이 들어가네요. 테라로사, 까, 뭐니 너? 이름을 뒤로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니? 아, 초콜릿. 맞아. 초콜릿. 흑장미. 핑크로사, 얘가 핑크로사. 너무 헷갈려요. 그래가지고요. 비슷비슷하잖아요. 초콜릿이 조금 더 검을 뿐이고, 그래서 헷갈린답니다. 이건 도테랑, 이건 그 캐시미어, 얘는 뭐 선인장. 엄청 오래됐는데 저러고 있어요. 더 언제 안 클로고 그러나봐. 다 끝났나봐요. 얘. 이상한 애들이야. 아이고. 뭐 일일이 불러주려면 끝도 없고요. 아즈타로즈, 마커스금, 그리고 이거, 아유, 이름을 뒤집어 있는 애들은 제가 가끔 와서 뒤로 돌려놓기 때문에 그러고 잊어버리고. 이건 보석이고요. 이거 꼬꼬맹이들 예쁘죠? 큐빅도 너무 이쁘다. 저 아들의 미쳤어. 저것만 보면 왜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어. 이름이 이상해서 아들의 미쳤어. 팅커벨. 여기는 조금 물들 애들을 이쪽으로 꺼내놨답니다. 그리고 섭세 실리스금은 집에서 있을 때는요 엄청 막 길쭉길쭉하던 여기 오면서 이렇게 입장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금기가 확 나오고 있답니다. 얘도 엄청 빠진 것 같아. 아우, 얘 이렇게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지. 아우, 괴로워.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둥근잎 비치우리대. 그냥 구경하세요. 에케문스톤이고, 여기는 전부 흑장미들인데 색깔이 이렇게 다 달라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애들 이렇게 사각 해놓으니까 예쁘죠? 스타보스금, 자라고사, 문가드니스 철아. 발음도 안 돼. 아유. 캉캉이 퍼플드림. 베이비 핑거. 용얼만 색깔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군. 잘 있군. 너네들은 역시. 여기에서 지금 요 판이 작은 것 같지만 엄청 큽니다. 그 옆에 바구니가 있고요. 이제 살살 돌리겠습니다. 여기 바구니 안에 있는 애들 보세요. 여기도 이름표를 분갈이 하면서 다 안 꽂아 놓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세툴루사, 이건 진짜 예쁘다. 그죠? 요, 블루 엘프랑, 이거 개불. 요것도 분홍 영월인데 전에 누가, 겨울에는 완전 진보랏빛이었는데, 누리끼리 빠지고 있어요. 일본 니가, 리틀 잼, 라일락, 까망 에보니, 파우더, 뭐야 이거? 파우더 퍼프인데, 저 이거 처음에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징그러워가지고. 근데 조금 자주 보니까 괜찮네요. 이거 프리티. 어우, 꽃다발 같아. 진짜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 이제 신기한 애들. 겨울에 다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건드려 보지도 않았으니까 죽으면 내년에 이제 올 봄 되면 다시 좀 심지 했는데 한번 놔둬봤어요. 진짜 죽었던 바이솔이 살아난다고 유튜브에서 들어서 그랬더니요. 어머나,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살 것 같지 않는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신기반기야 진짜. 얘하고 둘이, 얘네 둘이 이렇게 겨울에 그냥 이 추운 옥상에 놔뒀는데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작은 텃밭처럼 예쁜 쪼꼬미들만 다 이렇게 합식했는데요. 아, 예쁘다 진짜. 엄청 까만 거는 더 까매지고, 물들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이솔들. 저기 한꺼번에 심어놓지 못한 바이솔들 이렇게 있고요. 저기 홍페페 또 여기 또 있습니다. 바이솔 씨들이 엄청 컸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 이렇게 자구가 말도 못하게 나오고 있답니다. 요 바글바글 바글 얘네들이 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보세요. 얘는 백봉인데요. 제가 키워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중간 자르는 거? 삽목? 난 그런 단어도 아직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거 위에 자꾸 한번 많이 늘려보려고 그거 키우고 있답니다. 막 잡아먹으려고 키운 것처럼 똑같네. 이게 라울인데 햇빛의 라울이 아니 이 빛반사의 라울이 진짜 이쁘게 안 나오네. 화분들도 이쁘죠. 그러고 이제 여기 합식포탈이 또 겨울에 해놨던 거. 아, 이거 보실래요? 이거 니틀잼. 이거 아주 그냥 저기 심다가 떨어진 애들 여기다 막 쭉쭉 꽂아놨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오, 진짜 너무 이쁘죠.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 더들 이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로 놀러 옵시다. 이렇게 있답니다. 그때 그 러블리 로즈 완전히 색깔이 막 변해가요. 핑크핑크로. 이거 예전에 있던 러블리 로즈는 이렇게 줄었어요. 라울을 좋아해서 천우엽 변경 라울을 좋아해서 이렇게 조그만 분에 따로따로 심어봤어요. 다 다르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노기란 보세요.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있을 건다 있답니다. 없을 건 없고요. 여기 요것도 얼마나 새끼를 치고 있는지. 이 바이솔도 제가 너무 쬐끄만 분에 심어줬나 싶어요. 살아힘에. 이거 너무 신기해요. 이 도미인. 도미인이 처음에 올때 이렇게 커가지고 나는 이런 미인 처음 봤다 했는데 밖으로 나오면서 확 줄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큰 애들은 제가 다 띄워버렸어요. 이거 뭘까? 아, 핑크 요정. 아우, 귀여워. 여기 제일 미카는 중환자실이에요. 더 이제 해를 보면 안될것 같은 애들을 여기다 넣어놓고 여기서 좀 짱짱하게 해서. 이거는 입꼬지로 나오는. 지금 보면 꼭 철화같이 생겼는데 모르겠어요. 더 와우, 알바 뷰티가 목도리하고 나왔던 애들인데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컸네요. 괜히 이렇게 심었나 봐. 조그만 분에 확 묻어놓고 있다가 더큰 다음에 할 걸. 징그러운 선인장. 선인장이 무슨 이따구로 커. 그리고 이제 바이솔 밭이요. 여기에 바이솔들. 바이솔은 정말 참 생명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국화 바이솔인데 진짜 국화같이 생겼죠. 국화 모양처럼. 요 가까이 되면 다안 나오네. 근데 진짜 올 때보다 얼굴을 다 줄여요. 줄이는데 뭐냐면 새끼를 많이 치고 있어요. 요런데 다 새끼 나오잖아요. 예쁘다. 연화바이솔도 참 예쁘다.
그리고 이제 이두 번째 칸은요, 그 엄청 제가 한 2월부터인가 키웠던 누운 주름, 그걸 조금만 분해해 놨더니 그 흘러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큰 분으로 이렇게 심어줬더니 옆으로 뻗으면서 엄청 잘 커요. 그리고 야들, 그리고 까라솔들, 이렇게 뭐 요거는 성공한 것 같아요. 막 하나에 3, 4개씩 다 나오고 있으니까 잘한 것 같고, 여기는 카네이션입니다. 유접고기 집에서 있을 때 엄청 초록초록하더니 밖으로 나오면서 얼굴도 확 줄이고요, 색깔도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올리브가 깍지벌레 때문에 약을 다 쳐가지고 죽은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잎사귀 다 떼어놨더니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싹이 난다고. 근데 원래 이게 이제 더워지면 잎을 꽉 오므라가지고 무슨 다래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덕분에 이게 잎 하나, 여기 이렇게 하나 있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잎을 다 띄워버린 다음에 나오기 시작한 게, 여기는 두개 있고, 뭐 어쩐 데는 요런 데서 막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오려고. 이렇게. 그래서 더 이익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은 모르던 거를 실수해가지고 될 때도 있더라고요. 요것만 봐도. 그래서 얘네들이 쑥 크면 이제 그 대가 엄청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니 새벽별인가? 아니 아기별 거 아기별 거 이거 이제 야생화들이니까 따뜻해져서 야생으로 다 지금 데리고 나왔어요. 이건 신라인데 꽃이 피고 이 실을 받아보려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따고 있고요. 그러고 나오더니 여기 다 심해쳤어요. 이렇게 심해쳐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떨어지면, 그리고 얘만 옮겼더니 조금 살 건지 말 건지 싹은 나는데, 앵초. 그리고 요 아이도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두 개씩, 세 개씩 나왔답니다. 까라솔. 이건 봉숭아과예요. 봉숭아인데 우리가 기존에 물들이던 그런 봉숭아가 아니고 그런 건가 봐요. 터치 오브 스노우. 이것도 꽃이 예뻐서 데려왔고요. 송엽국도 다시 분갈이했어요. 이게 크기가 엄청 너무 커서 그 조그만 화분이 안 되겠더라고요. 빨간 사랑, 핑크꽃 사랑초고요. 얘 이름을 아무리 생각이 안 나요. 그 인터넷 찾아봐야 되는데 또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바빠갖고. 바쁘니까 이 시간에 옥상을 왔겠죠. 그리고 얘 이제 니틀잼이 겨울에 추운 날 모르고 놔둬갖고 다 얼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고 탄 데까지 다 자르고 놔뒀더니 이렇게 또 나네요. 신기반기. 옆에 자구들이 막 생겨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집에 있는 애들은 제가 여기다 다 내다 놓으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볼 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는 이 정도로 내다 놓고 집은 집대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제 한 바퀴 돌아볼게요. 달이 떴어요, 참. 달이 뜬거 보여드릴게요. 아, 왜 이렇게 뿌예? 이게 구린가 봐. 아닌데, 달무리가 섰는데요. 내일 비가 올려나 봐요. 비 온다고 그랬나? 근데 달이 막지가 않네요. 이쪽에 이제 여기를 또 한번 보세요. 이쪽에는 제가 제라늄들을 여기다 다 갖다 놨어요. 제라늄들, 그리고 좀 약한 애들은 너무 땡볕에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이거 제라들 여기다 다 놓고, 요거는 전부 삽목해서 지금 많이들 크고 있죠. 이렇게 삽목해서 키우는 애들 잘 크고 있네요. 짱짱하니. 어우, 삽목한 데서 꽃 나오는 거좀 보세요. 어우, 진짜. 예뻐, 예뻐. 뭘 하겠어. 이렇게 긴기야는 이제 분갈이 다시 해줬고요.
이 사랑과 너무 속상해. 그런데 진짜 속상해서 어떻게 하나 그래 생각했는데 이게 다시 단단해지면서 요렇게 다시 이제 새 잎이 나는 거 보니까 괜찮아질래나 봐요. 제가 요즘에 여기서 분갈이 하고 이러느냐고 여기를 아주 개차반 만들어 놨답니다. 여기를 우리 옆에 밑에가 평상이고요. 여기서 막 삼겹살도 고먹고 막 하는데 거기를 이렇게 엉망진창 해놨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리맘이 늦게 나와서 주저리 떠들었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시고요.